진한 이야기. 지네 대가리 깨비 참달만 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잘랐냐? 은호 헤어에서 4만 원 주고 자른 커트거든. 어, 얘들아 싸우지 마. 진하게 지내야지. 딱가리는 빠져. 딱가리. 얘들아, 우리 친구 맞지? 와, 얘들아 저거 봐. 내가 말했던 다리야.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마을이 나올 거라고. 확실한 거야? 다리가 너무 낡았는데. 어, 지도에 나온 다리라기엔 너무 작은데. 어, 아파 바람이. 아, 얘들아 꽉 잡아. 니들끼리만 말고 나도 좀 잡아줘. 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. 웅아, 아무리 그래도 이화만에 죽다니. 아, 제 이름이 웅이었구나. 아, 아무튼 그 잘난 근육으로 뭐라도 해봐. 위험했다. 뒤집 뻔했네. 그래도 그 웅이라는 녀석 살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웅이? 어쩔 수 없지. 웅이 녀석 목까지 더 힘차게 모험을 떠나는 거야.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냐? 괜찮아, 어차피 사람들도 다음 주면 까먹어. 뭐 어쩔 수 없지. 자식, 밥은 좀 맛있게 하던데. 아쉽지만 오늘부터는 해반으로 때워야겠다. 만남 그리고 희별, 모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아이들. 그렇게 한 명의 친구를 마음속에 묻고 여행은 계속된. 아저씨 저 아직 안 죽었는데. 닭가리는 빠져. 닭가리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생매장된 이슬이. 마을에 거의 다 다른 지우와 이슬이. 하지만 갑작스런 함정의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, 과연 그들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, 울사방님들.